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전작 아름답다 뮤비에서 연인과의 이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아름다웠다며 비스트라는 이름과 아름다운 이별을 고했는데요.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뮤비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뮤비가 시작하면 여행 가방 위에 레코드판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새롭게 태어나며 등장하는데요. 화면이 바뀌자마자 오른쪽에 유명한 문구 도널이 BFP가 보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라는 건데요. 이어서 왼쪽 웰컴 표지판에 있는 문구 Best for All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이라는 뜻이고, Imagine whatever you want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상해보라는 뜻입니다. 시작부터 하이라이트는 뷰티에게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장 원하는 대로 상상하라고 얘기하죠.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라는 듯 놀이기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가 들어갈 때 왼쪽에 Let's Smile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하이라이트는 뷰티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여행이냐고요?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놀이기구 안으로 들어온 하이라이트는 각자의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막내 도훈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하이라이트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쭉 함께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기획사에서 나온 후 개별 활동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분명 있을 텐데요. 멤버별로 살펴보면 준영이는 거리를 방황하고 쓰레기통에서 골프채를 발견합니다. 기광이는 새로 구한 직장에서 상사의 업무까지 처리하느라 힘들어하고요. 보시면 상사들은 일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동훈이는 TV에서 중계하는 방탈출 게임 대회에 나갔는데 단서를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요섭이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 않습니다. 두준이는 쇼핑을 하러 왔는데 고가의 정장을 부러워하며 바라봅니다. 하이라이트 멤버 모두 얼굴 찌푸릴 일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뮤비 초반 Imagine whatever you want라는 문구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상상 속에서 깨알 같은 웃음과 희망을 발견합니다. 기광이는 사무실이 초밥집으로 바뀌어서 상사들은 종업 번으로 자신은 초밥을 즐기는 성공한 사람으로 상상하며 즐거워합니다. 동훈이는 분신술을 통해 단서를 쉽게 찾아내는 상상을 하고요. 결국 대회 우승을 하게 됩니다. 두준이는 고가의 정장을 입고 엄청난 선물까지 득템한 상황을 상상합니다. 준영이는 골프채로 볼링을 치는 신기한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상상을 합니다. 요섭이는 게임을 이기는 즐거운 상상을 하고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다섯 명일 때 가장 즐겁고 뷰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살다 보면 짜증날 일은 많겠지만 함께 모인 이들은 하이라이트가 되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비춰주며 웃음을 줍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뷰티에게 그들은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당신은 웃는 게 더 예쁩니다. 라고요.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한 윤룡 양이소는 지난해 전 기획사와의 계약이 끝난 후 독립기획사 어라운드어스에서 하이라이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동훈이는 새로 시작하기까지 짧은 2개월이 팬들에게는 2년같이 길었을 것이라며 기다려줘서 고맙고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이제는 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 우리도 행복을 느낀다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뷰티와 쌍방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도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통해 우리만의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두준이는 솔직히 비스트라는 이름을 지키지 못한 건 전 소속사와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계속 질질 끌면 계속 팬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큰 결심을 하고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빨리 복귀한 이유는 오로지 뷰티 때문입니다. 비스트라는 이름까지 포기할 수 있어도 뷰티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스트에서 하이라이트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뷰티가 사랑해 주었듯이 훗날 뷰티가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하이라이트는 늘 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이라이트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이상으로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